머리 부분 스페이서 작업입니다. 이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막 돌리는 이유가 지금 이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부품은 막 굴곡이 심하죠. 파인 부분도 많고 지금 모양이 아주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해주지 않으면 안쪽까지 도색이 골고루 잘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칙칙 뿌리면 안 묻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려줍니다. 막 골고루 이걸 부품도 같이 돌리면서 안쪽까지 목을 늘어주는 거죠. 그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이거는 그 프라판을 두 장, 1mm짜리 두 장을 떼가지고 한 2mm 정도 목을 늘렸습니다. 이 목이 좀 많이 숙여지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황동 철심 받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겁니다. 배터리 통. 아니, 배터리 들어가죠. 지금 양면 테이프를 다 써가지고 양면 테이프가 없을 때는 그냥 일반 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뒤쪽으로 말아서 붙이죠. 끝끼리. 그럼 이렇게 양쪽으로 다 붙죠. 이 상태로 여기 붙이고. 안쪽 면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쪽이 지금 바깥쪽이거든요. 스위치 여기 붙여서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이 부품들이 잡을 데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하다 보면 희한하게 또 잡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집게에 잡을 만한 부분들이. 와, 유광 블랙도 이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세 통인가 산 것 같은데 이따 어디 갔구나. 도로로 완전 퍼마시네. 퍼마시네. 자, IPP 유광 블랙입니다. 신호가 좀 작나? 신화를 조금만 더 탔습니다. 지금 저 통에 따라놓은 통에 도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 끝물이 되면 이제 신화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브러시의 가장 큰 장점이 캔 스프레이에 비해서 이 분사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겁니다. 싸게 당기면 많이 나가고 작게 당기면 살살 나가죠. 이게 최대의 장점이거든요. 캔 스프레이보다 좋다는 점이. 그래서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작은 부품 뿌릴 때는 조금만 당겨가지고 이거 뿌리는데 확 당길 필요는 없죠. 요 달랑 뿌리는데 요런 거 뿌릴 때는 조금 뿌려가지고 바로 촉촉하게 캔 스프레이에 비해서는 도료량은 엄청나게 아끼는 겁니다. 캔 스프레이 그 비싸죠. 타미야가 조그만한 거 한 통에 뭐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만원 돈 같은데 머리 부분 이제 메탈릭 도료를 올려야 되는데 머리는 슈퍼파인 티타늄 이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색깔 차이가 조금 나긴 날 건데 이거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느낌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머리 부분은 슈퍼파인 IPP 슈퍼파인 티타늄입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까? 조금 밝죠? 밝기도 밝고 약간 노란기를 띕니다. 목 부분 지금 눈알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까만색으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붓으로 칠해도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 범위 같으면 붓으로 전체를 칠하고 요 눈 부분 티나는 부분만 양각 부분만 면봉으로 에나멜 신으로 에나멜 블랙을 뿌려 그 칠해서 에나멜 신으로 지워주면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어브러쉬랑 뿌려보겠습니다. 에나멜을 신너 그 라카가 아니고 에나멜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은 주변의 그 지인들, 가족, 친척, 자식, 부모님 모든 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이 지금 다 돼가지고 950분 한 50명 정도 남았던데 아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에나멜 신노를 희석을 좀 시켜서 에나멜 어디 갔나 에나멜 신노 이게 지금 라카가 아니고 에나멜입니다. 이 에나멜 같은 경우는 그 라카 도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뻑뻑하기 때문에 이 통에 도료 통에 자기들이 제조할 당시부터가 뻑뻑한 도료입니다. 그래서 이 에나멜 신호를 조금 1:2 정도로 좀 묽게 타줘야 됩니다. 분사가 될 정도까지 타야 되거든요. 이 상태로 이 전체를 덮어줍니다. 그냥 에나멜입니다. 에나멜 건조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반복으로 몇 번을 좀 뿌려주면 됩니다. 완전히 그 차폐가 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눈알 옆에는 빛이, 그 빛이 나오면 보기 싫으니까. 자, 이렇게 에나멜이 도포가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면봉에 에나멜 싱크를 묻혀서 요 눈알 부분, 양각 부분, 그 부분만 살 닦아내면 되죠. 절대 워싱 작업할 때는 면봉에 너무 꽉꽉 힘주면 안 됩니다. 살살 그냥 슥슥 위에 지나가듯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해줘야 됩니다. 이 깨끗한 면봉, 깨끗한 면을 계속 돌려가면서 닦겠죠. 이 워싱 작업하다가 숨을 참고 이렇게 숨을 안 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혈압이 높다거나 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그 자주 자기 자신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집중하다 보면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숨 참다가. 이번에 그 이벤트 숫자는 57입니다. 57. 아, 이렇게 하면 표시가 나네. 표시나죠? 이게 바로 워싱 작업입니다. 워싱 작업. 색깔 어떻습니까? 이거 슈퍼파인. 제가 지금 영상을 약간 어둡죠, 전체적으로. 이게 어둡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밝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영상 자체를. 근데 지금 건담 같은 경우는 그 외장도 흰색이고 흰색 부품들이 많고 지금 메탈릭 도색을 해갖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를 좀 밝게 해버리니까 너무 허옇게 나와가지고 이 색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영상을 지금 일부러 좀 약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들고 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그래야 이게 좀 보이거든요. 그나마. 이게 이제 슈퍼 파인 티타늄입니다. 색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통 그 캔 스프레이나 캔 스프레이로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하셔가지고 한참 이제 막 이렇게 도색을 해보시다가 처음 이제 에어브러시를 입문을 딱 하게 되면 가장 큰 많이 한 실수가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캔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분사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통 한 30cm 거리에서 한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뿌리죠. 보통. 워낙 분사량이 많아서. 그리고 캔 스프레이는 절대 살짝 당기면서 뿌리면 안 됩니다. 자주. 그러면 앞에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뭉칩니다. 무조건. 항상 풀스로틀입니다. 캔 스프레이는. 그러니까 꽉 누른 상태로 멀리서 착착 뿌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사 소모량이 상당히 많죠. 이 조그만한 거 이거 하나 뿌리는데 이런 분사량으로 다 쏘아야 되니까 한 개 요즘 그 만원 돈 아닙니까? 타미야가 상당히 비싸던데.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조금씩 살살 눌리면 이게 살짝 나가죠. 칙칙 이렇게 뿌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나중에 결국 앞에 이게 떡지가지고 팍 튀는 경우가 억수로 자주 생깁니다. 그 도로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원래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캔 스프레이는 무조건 풀스로틀로 써야 됩니다. 멀리서. 이런 습관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걸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에어브러시를 입문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에어브러시를 똑같은 방식으로 뿌립니다. 사람들이 30cm 거리에서 풀스로틀로 칙칙 이렇게 뿌리죠. 에어브러시는 절대 이래 뿌려가지고 도색이 안 되거든요. 에어브러시 분사 거리는 요 중지 손가락 하나 거리입니다. 지금 요거 있죠. 이 정도. 뭐 좀 긴 비, 좀 짧습니다. 저는. 좀 긴 분들은 뭐 긴데, 여기서 1, 2cm 내외거든요. 이 정도 거리입니다. 항상. 뿌리는 거리가. 그럼 이렇게 뿌리면 이게 흘러내릴까? 또 캔 스프레이 같은 거는 흘러내리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워낙 분사량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 이제 쫄아가지고 에어브러시를 들고 이렇게 멀리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있거든요. 도색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 거리에서 칙칙 뿌려도 에어브러시는 분사량 자체가 캔스프레이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소리가 치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그렇지 작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에어브러시로는 흘러내릴 일은 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과감하게 분사를 해야 되거든요. 움직여가면서 그 대신에 절대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돌리든지 살짝씩 돌리든지 이 물체를 계속 움직이든지 동시에 이렇게 가는 거죠. 막 이렇게 이렇게 뭐든지 움직여줘야 됩니다. 뭐 이게 멈추든지 이게 멈추든지 같이 멈춰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브러시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을 땅 안 당기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이 이 캔스프레이는 살짝 당기면 앞에 뭉치죠. 근데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는 많이 당길수록 앞에 많이 뭉칩니다. 이것도 앞에 노즐 쪽 있죠. 풀스로틀로 막 이렇게 오래 하면 앞쪽에 많이 묻어 나오거든요. 이 에어브러시 앞쪽에 묻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고급 기종도 그렇고 뭐 모든 기종이 다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쓰면. 근데 이걸 이제 많이 당길수록 이게 이제 앞쪽에 뭉치는 그 침착률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중간 절반 이상은 안 당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 절반 안쪽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뿌리면 과감하게 뿌려도 안 흘러내리니까 어지간해서 그 캔 스프레이의 그 시절의 악몽은 잊어버리고 과감하게 쏘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도색을 에어브러시로 했는데도 도색이 제대로 안 된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였다 뗐더면 마스킹 테이프에 도색이 다 달아붙어가 올라오더라. 그거 다 이런 경우입니다. 도색이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너무 멀리서 거의 흩날리듯이 도색이 앉은 겁니다. 그게 촉촉하게 가까이서 촉촉한 느낌으로 이렇게 그 도막 물질 표면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냥 얹혀져만 있는 상태죠. 그 도료 가루들이 신나는 다 증발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 붙이면 동체로 다 딸려 올라옵니다. 그냥 도색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는 마스킹 테이프 양면 테이프 있죠. 제가 옛날에 테스트도 해봤는데 3M 양면 테이프 그걸 발라도 도색 안 떨어져 나옵니다. 절대. 그게 도색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마스킹 테이프 붙였는데 그게 도색이 떨어져 나올 정도라면 그건 도색이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도료 가루들이 그냥 살포시 앉아 있는 겁니다. 요 가면 부분은 이제 크롬이 올라가겠죠. 위장이니까. 원래 요 눈 밑에가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그 FM 들어가면. 근데 저는 그냥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빨간색 넣으면 보기 싫을 것 같아서 그냥 올 크롬하고 메탈릭 톤으로. 여기 지금 밑에 아씨 만지기가 여기 지금 선이 패널 라인이 있거든요. 하나 둘 보이죠? 이 부분에 먹선자가 필요 없이 그냥 파면 밑에가 지금 까만색입니까? 부품이 빨간색입니까? 색상이 변하면서 알아서 패널 라인이 효과가 나오겠네요. 삼각형 줄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보입니까 이게 지금? 밑에 원래 부품이 빨간색이어서 이제 위에 패널 이게 파주니까 밑에 부품의 색깔이 올라오는 거죠. 빨간색 올라오면서 패널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넣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헤드 부분도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몸통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